해가 완전 저를 비추고 있네요. 잘 나오겠어요? 탱수해요. 솔직히 제가 대학병원 나온 것도 아니고 면접 본 적도 없고 계약직 일해본 적도 없어요. 근데 이제 막막하니까 저한테 막 물어보죠. 작년까지 대학병원 면접 보러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면접 질문이 그렇대요. 병원이 어느 정도 수준 있으면은 인증평가라는 걸 받는데 그때 하는 질문을 면접에 물어보더라고요. 예를 들면은 환자 낙상 예방활동 어떻게 하시나요? CPR 발생 시 어떻게 하시나요? 화재 발생 시 어떻게 하시나요? 이런 거 있거든요? 요거 잘 알아보세요.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지만은 그런 걸 물어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경력직 같은 신입을 원한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아요. 이거 솔직히 인증평가 들어가서 다시 배우거든.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치면 이런 것도 지킬 수 있어. 손위생 순서 말해보세요. 레벨 D 착용하는 방법 해보세요. 이럴 수도 있어. 그런 식으로 보면은 솔직히 저 면접 볼 때는 그런 거 없었고 병원장님 이름 뭐예요? 이사장님 이름 뭐예요? 이런 거 물어봤었거든요. 병원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? 병상은 얼마나 되나요? 이런 걸 물어봤었거든요. 그 팀장님 면접에서 사실상 면접이 실무자와 하고 또 임원진이나 한 경우도 있거든요.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습니다. 이런 거 물어보니까 면접 보는 사람 맨날 다르고 뭐 궁금한 거 다르고 필요한 그때 다 달라가지고 근데 요렇게 작년에는 물어봤다니까 준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